자,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아주 평범한 문항들은 여러분들 직접 좀 하세요. 자, 선생님은 오히려 진짜 변별력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한 14번, 15번만 한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12번 못할 거예요, 12번. 정답률이 50%가 안 돼. 근데 이게 딱 보면, 아주 평범한 지수로 구하면서 그래프 전통적인 전형적인 유형이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나? 이런 거좀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짚어보려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 변별력 문항의 어떤 유형 자체가 아주 수능스러운 평가원스러운 이런 뭔가 고그 수능과 평가원에서 많이 다뤘던 어떤 주제 쪽으로 힘이 많이 쏠려 있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것처럼 기초적인 학습력을 물어도 할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내려줄까?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깐깐하게 할줄 알아야 돼라는 게 결론이에요. 가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 있고 또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어. 근데 네 점이 연결 상태를 보면 세로로 보면 X좌표 두 개를 좀 가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불편해. Y좌표를 하나 잡는 게 편해요. 왜? C랑 A가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뭐 이런 건 요령이라면 요령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알파, 베타라고 놓고 풀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도 어차피 식의 사이즈는 크게 다르잖아. 이제 중간에 치환 같은 거좀 하겠지. 자, 가보자. 여기 얼마냐라고 하면 X좌표. 자, 요 점이 K가 Y 값인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X equal log 2의 K가 될 거예요. 자, 맞죠? 여기는 뭐 넣었어. 그럼 여기다 넣은 거니까 방정식을 좀 풀어주면 되는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K잖아요. 넘어가면 1 마이너스 K 되고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로그 2에 1-k가 되죠. 요거는 뭐 올라가서 로그 2에 k 1-k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자, 짧게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로그 2라고 잡아주고 1-k분의 1이라고 써봅시다. X좌표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의 Y좌표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두 점의 Y좌표를 체크할 수 있고 두 점의 Y좌표를 체크해서 CD랑 AB의 길이를 표현해주자. 자, 이 계산 과정 지울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봐. CD는 뭐냐? CD는 K에서 요거 대입한 Y 값 빼주면 되죠. Y 값은 요렇게 가서 넣어봐. 1-. 로그, 가면 로그 2의 K분의 1이 올라간 거랑 같아서 1-K분의 1이다. 자,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요. 이 경우는 1-K분의 1. 말은 비슷한데 1-K분의 1이고요. 여기는, 1-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차이가 생깁니다.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세워줘. CD가 요들의 차. CD는 요만큼이야. CD는 K-1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BC는 AB는 누가 되냐면 AB는 여기서 그걸 빼면 되죠. 1-K분의 1 빼기 K죠. 근데 방정식은 요것의 두 배랑 같다니까 이 K-2가 되고 플러스 K분의 1이 되지. 자, 5 확 넘어가면 3K 1-K분의 1은 3K-2 더하기 K분의 1인데 이건 통분해주면 K분의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죠. 오구 곱하기 2니까 이게 이해해줘야 돼요. 이 정도. 자, 이제 3차 방정식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곱해서 K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자. K에 대한 3차 방정식. 자, 항부터 만들어볼까요? 3차 항부터 만들어주면 이쪽을 K라고 먼저 쓰고요. 오른쪽은 1부터 곱하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랑 마이너스 K 세제곱에 플러스 2K 제곱에 마이너스 2K가 되죠. 이것은 마이너스 3K 세제곱이다. 3K 세제곱
3K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5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양을 해서 정리 한 번만 하면 3K 세제곱에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K가 막 있었는데 마이너스 4K니까 플러스 5K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K에 대한 3차 방정식까지 도착을 꼭 하셨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뭐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한 것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은 K를 계산해야, K값을 찾아내야 할수 있는 일이야. 자, K에 대한 3차 방정식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해보는 거죠. 인수정리 K에다가 풀마 1, 풀마 2를 넣어보면 근데 이게 안 돼. 이 문제의 난점이 여기에요, 여러분. 이게 방정식이 내가 잘못 세웠나? 3이 없어져야 되나? 계산하나 잘못됐나? 그런 게 아니라 방정식이 있잖아. 2차든 3차든 4차든 간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로 뭐 나눠가지고 분수만 두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지? 인수정리를 쓸때 이런 게안 되면 분모 있죠? K에다가 풀마 3, 그 다음에 풀마 1. 뭐 하는 거냐면 최고차항의 약수하고 상수항의 약수들의 조합으로 인수를 더 확대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최고차항 계수를 무시하고 그냥 1일 때, 분모가 1일 때에만 해당하는 것을 찾아본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더 찾아야 돼, 이렇게. 그 여기 찾아볼 만한 게, K는 결국 풀마 3분의 1이랑 풀마 3분의 2 같은 수들을 더 찾아야만 돼. 이게 이번 6평 12번의 본질이라니까? 아마 앞에서 맡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수로 구함수 기출유형을 충분히 공부해 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형태로 그래프 위에 점들이 제시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설마? 이제 이걸 좀 아는 사람들도 설마? 아니면 막 눈찜자로 풀겠죠? 어허, 이거 보니까 여기가 0,1인데 이 원점에서부터 0,1보다 좀 짧아 이러면서 막 숫자가 3분의 어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라도 맞춘 친구들이 꽤 되는 거야, 48%. 물론 인수분해 당황하지 않고 푸는 좋은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 있죠, 그죠? 대입해 보면요, K가 얼마일 때? 3분의 1때 있죠? 이때가 나와요. 해볼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요령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양수겠구나. 음수가 아닌 위치. 그러면 이제 풀마 3분의 1이랑 3분의 2 정도? 약간의 요령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게 옳아요. 연산력 강화된 문제인 게 확실하죠.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안 돼. 내가 분모가 이런 녀석들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구나. 기초수학의 연산력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돼요. 뭐가 어떻게 기초수학이 강화될지 함부로 우리는 예측하지 않지만 기초수학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강화시키자라고 마음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한탄하고 있으면 안 돼. 겨울방학 공부한 그 실전 개념들 다 무용지물인가요? 그냥 기본기로 익혔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는 보다 실전적인 방식으로 연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K3분의 2 넣어볼게. 27분의 8인데 3 곱해서 9분의 8 빼기. 자, 9분의 4, 5, 20이죠? 9분의 20 플러스 3분의 10 마이너스 1에. 자, 여기 잘 보면 9분의 마이너스 10이야. 9분의 마이너스 12는 3분의 얼마예요? 4.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10이고, 이것만 3분의 마이너스 6으로 바꿔주면 0이 맞잖아요, 그죠? K값을 찾은 거라고. K값은 적어도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자, 나머지는 이제 저 면적을 구하는 일이 남은 건데, 여러분. 사실 이 면적이란 것은 사다리꼴이라 뭐 넓이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연산하시면 되고요. 1에서 3분의 1을 빼. 1에서 3분의 1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 나오죠? 3분의 1의 역수니까 3일 거고. 이것은 3분의 2. 따라서 이 AB의 길이가 얼마가 돼? AB의 길이는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7이 나오죠. 따라서 CD는 절반이니까 6분의 7일 것이고,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갑니다. 2분의 3분의 7이랑 6분의 7의 합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 X좌표의 차가 되죠. X좌표 차는 뒤에 거에서 빼는 거야. 이것도 연산합시다. 3분의 1을 넣어주면 3분의 2를 넣어주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3. 요 녀석은 3분의 2를 넣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빼주면 로그 2의 3 두 개고 두 개 로그 2의 3이고 빼기 1 정도가 되겠지. 6분의 2, 14. 6분의 2, 14. 6분의 10, 21. 이러면 약분해서 7 다시 2분의 7 되죠. 4분의 7 곱하기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2분의 7 로그 2의 3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손해봅니다. 결국 패자가 돼요, 여러분. 어차피 사실 이 정도 계산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인수분해? 그래. 이 기회에 그냥 이해해 두고, 한두 문제 좀더 풀고, 그렇게 해보자. 선생님은 꿀보에 이런 거 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수능으로 한번더 연결될 가능성 없다고? 정말 많아. 6평에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고 수능에 그걸 다른 문제에서 다시 낸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오면 또 연습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